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반도주 시즌2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눈처럼 소복히 쌓인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들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음악여행 팀들이 야도남 야도녀로 출연을 하셨는데요. 사상 최대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7879번님께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0999로 첫 문자를 보내주셨었죠. 어제 동생같이 생각하는 동생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섭섭합니다. 동생이랑 같이 김건모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청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서 마주치신 분들, 특히 아주머니들은 언니 동생 굉장히 하기 쉽고, 또 이사 간다 그러면 또 눈물 보이시기도 하시죠. 김건모 씨의 청해 주신 노래를 찾아봤는데 혹시 빗속의 여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5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강현주님 야밤의 목소리 더 섹시해요.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똑같이 1845님께서 아 시원한 멘트 수영복 심사 으흐. 네, 어쩌면 저랑 똑같은 마음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남자 3명이 있었는데요. 강현주 씨 빼고 남자 3명이, 카메라 감독 이조순 감독님까지 있었는데요. 강현주 씨가 예전에 수영복 심사, 미스코리아 수영복 심사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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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끔. 네, 저희는 숫기가 없어서 바로 보지는 못하거든요. 힐끔, 힐끔, 힐끔. 네, 셋 다 유부남이었습니다. 네. 새싹문자 1577님께서는요, 감성적인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별 보러 용인 산 꼭대기에 혼자... 안 무서우셨어요. 별 보러 용인 산 꼭대기에 혼자 와 있는데 별이 안 떨어져요. 현주 씨, 임재범의 비상 신청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용기 있는 분이시기도 해요. 사실 저는 동네 야산도 밤에는 정말 무서워가지고 혼자 가기가 힘들던데 1577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5214번님 어우러기에 밤에 피는 장미 신청해도 되나요? 이 시간은 꼭 팝송만 해야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준비하겠습니다. 8918번님 모처럼 재미나네요. 호호. 모처럼. 네, 재미없었구나 그동안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잡초 같은 방송 야반도주 시즌2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3238번님께서요, 배영진 PD라는 분 감성적이고 분위기 있으시네요. 많이 궁금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예, 배영진 PD의 비밀을 살짝 공개할까요? 키가 180이십니다. 이분 덕분에 제가 집사람하고 아주 그 결혼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177이다 이렇게 이제 살짝 속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배영진 PD랑 같이 쓰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아, 나이가 들면은 키가 점점 쭌다고, 허리가 굽는다고 이러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던데. 180 넘는 감성적인 남자 배영진 PD. 그러나 유부남이라는 거. 네. 자, 카톡 미디어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강동우님, 지난주에 신청했었는데 잊지 않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B님, 야반도주 화이팅!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들려주세요. 수원의 KB택시도 화이팅입니다. 네. 아, KB택시 운행을 하시면서 닉네임도 KB로, 혹시 이 승무원 겸 사장님 아니십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이영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화수님, 강현주 씨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출전한 것이지 미스코리아 출신은 아닌데요. 미스 인천 강현주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예, 맞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그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계속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하는데요. 이 강현주님이 정말 사실은 그 미스코리아 인천 출신이시면서 또 레이싱 모델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레이싱 모델 출신 중에 최초의 대학 교수십니다. 사실 대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여러분 어제 방송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교수티 전혀 안 나죠. 또 미스코리아티 전혀 안 나죠. 이게 이분의 매력인데요. 정말 저희도 모르게 홍보를 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강현주의 음악여행 한번 들어보시면요, 아침에 그렇게 살가워하십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자, 가을사냥꾼님, 지금까지 나오신 노래들, 강현주님이 선곡하신 곡들 맞죠? 맞습니다. 선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송세정님께서요, 목소리 이모티콘 선물해주세요. 크,
하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나라 캐스터 선물 그 준비되셨죠? 네. 자, 이렇게 많은 사연과 신청곡 중에서요. 오늘도 이 야도녀들께서 나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면요. 첫사랑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캐물어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이 눈처럼 소복히 쌓여주신 사연과 신청곡 중에서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자료실의 장나라 캐스터. 네, 첫 곡으로는요, 케이빈님이 신청하신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그리고 1577번님이 신청하신 임재범의 비상, 이렇게 신청곡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으로도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조희진님, 첫사랑, 좋은 기억 또는 그렇지 않은 기억이어도 누구에게는 꼭 하나씩 가슴에 묻어두고 가는 사랑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계속 되나요? 되나요? 이렇게 여운 있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계속 됩니다. 오늘의 야도녀를 모실까 합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자, 문이 열리면서 정말 이렇게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야도녀, 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요. 네, 지금 경기방송의 정시뉴스 그리고 정오종합 뉴스를 맡고 있고 또 인천의 발견 옴부즈맨 라디오까지 여러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방송의 숨어있는 아나운서 김혜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방송에서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정시뉴스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간추린 뉴스도 하고 있는 경기방송의 문제아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아나운서들 모셨습니다. 뉴스캐스터로서 매일매일 이 정시뉴스에서 만나 뵙고 계시죠. 네. 아,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뉴스 하시는 톤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톤하고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지영 아나운서, 문제 강지영 아나운서는 뉴스 하실 때 잠깐 어떤 뉴스를 시작하는지, 경기방송 뭐 지금 새벽 2시니까요. 네. 경기방송 2시 뉴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뉴스 하실 때 똑같이. 경기방송 2시 뉴스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제 뉴스를 다시 들었을 때 평상시 목소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배님께서 뉴스도 일이다. 뉴스도 그냥 일상생활이다. 똑같이 해라. 그래서 요즘은 평상시 목소리도 아나운서 톤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소에 이렇게 뭐 저기 그 뉴스 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평탄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이렇게 뉴스 하실 때처럼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다녀왔어요.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보통 어머니 아버님한테 어떻게 하세요? 보통 평소.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아. 이러던 분이 2시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김혜미 아나운서는 또 정오 뉴스도 또 담당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요즘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어떤 걸까요? 요즘 뉴스요? 네. 아무래도 전력난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요즘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네. 워낙 문제들이 많아서 솔직히 매일매일 달라지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킬로와트 뭐 나오고 뭐 네. 이러면 굉장히 또 발음도 힘들죠. 어렵고요. 발음도 어렵죠. 어떨 때는 저희도 그 뉴스 잠깐 하다가 보면 이제 뉴스 하다가 또 음악 프로그램 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아메리카노 부른 그룹 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어떨 때 제가 이제 뉴스 톤 하듯이 10cm입니다. 아메리카노. 그러면 확실히 바로 뉴스처럼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되게 이렇게 재밌을 것 같지도 네. 않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를 하시는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뉴스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새벽 2시에 뭐, 그렇죠? 아무리 맞아요. 뭐 세상에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첫사랑 얘기를 하려고 살짝
모셔드렸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첫사랑 시리즈 야반도주의 명품 첫사랑 시리즈를 좀 공개를 할까요? 이야, 이거 뉴스캐스터들의 첫사랑 이야기 어떤 건가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네. 지금 원래 저에게 질문하기로 하셨던 거는 다른 거였는데 첫사랑으로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네요. 아, 저희가 왜냐하면 워낙에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탁탁탁 가기 때문에 허를 찌릅니다. 허를 찌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 뉴스캐스터들은 역시 어떤 위계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기 방송의 문제 캐스터부터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싹 공개를 해봐야겠네요. 제 첫사랑 저 사실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이런 분들이 결국 나와요. 나와요. 이런 것만 해도 참 많아요. 네. 제 첫사랑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그때 반에서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훈남 또는 뭐 상남. 뭐. 네. 지켜주고 싶은 남자. 왜냐면은 싸움도 굉장히 잘했고 싸움도. 그 초등학교 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네. 그리고 항상 매너 좋고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같은 반에서? 네, 같은 반에서. 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네.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정말. 근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그 혹시 그런 날 기억하세요? 그 반지를 교환하는 날이 있어요. 네. 친구들끼리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그 날에 제가 제 남자친구는 다른 반이었거든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반지를 주려고. 그래서 제가 반지를 받으러 나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 짝꿍이었거든요. 네, 네. 안 나가면 안 돼? 제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댔겠어요. 근데 안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네. 이 딜레마에 빠져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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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를 한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보통 그래도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 금방 나갔다 올게 이러고 나갔어. 선수인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야, 되게 그러니까 귀여운 그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은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 요즘 이 신체 발육 정도로 봐서 정말 이 사춘기잖아요. 정말.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다 큰 줄 알았어요. 지금도 물론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제가 다 큰 줄 알았고. 나갔다 와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쟤는 왜 나한테 반지를 주러 와서 네. 이렇게 날 가슴 아프게 하나.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 후에 이제 전학을 갔죠. 전학을? 네. 뭐 그 친구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그 친구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이제 네. 중학교 입학 때문에 네. 전학을 갔는데 네.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연락이 끊겼다가 재작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다시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야 한다는 그 진리가 가슴에 다시 와닿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한 모습에 새삼 놀랐습니다. 야, 아니 사실은 정말 이렇게 그 20대 진짜 청춘들이신데 이 20대 청춘에게도 첫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가슴 시린 사랑이 있었군요. 엄청요. 야, 이 시점에서 음악 한 곡 딱 듣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눈처럼 쌓인 이 앞에서 이제 그 야반도주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사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벽 2시에 정말 훌륭한 분들 아니십니까? 정말. 네. 애청자 분들이세요. 네. 정말. 자, 이 중에서요. 카톡으로 보내주신 KB님의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